오늘은 삼색 LED 피젯 스피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피젯 스피너를 만들며 회전의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수치를 봅시다. 제품 구성으로 피젯 스피너 몸체 1개, 사포 1개, LED 2개, 베어링 1개, 베어링 커버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작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준비물로 색칠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작 방법 첫 번째로 동봉된 사포를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두 번째로 펜 등을 이용해 피젯 스피너의 몸체를 꾸며줍니다. 직접 색칠하여 나만의 피젯 스피너를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로 베어링을 조립하고 피젯 스피너의 중심에 끼워줍니다. LED 피젯 스피너의 중심에 베어링을 끼웠을 때 고정이 안 되고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의 동그라미처럼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테이프로 감싸주면 베어링이 고정이 됩니다. LED 등의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는 피젯 스피너입니다. LED 등의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LED의 깜빡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피젯 스피너의 날개 부분에 영상처럼 결합합니다. 피젯 스피너의 날개 부분에 LED 등을 결합합니다. 피젯 스피너의 날개 부분에 무게 중심용을 결합합니다. LED가 끼어진 방향을 확인합니다. LED가 들어오는 것은 두 개 사용하고 한 개는 무게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LED 외형의 색상은 투명 흰색이 랜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색 LED 피젯 스피너가 완성되었습니다. LED 등을 손으로 눌렀을 때 스위치가 딸깍거리며 작동하는 쪽이 윗면입니다. LED를 누르면 LED 안에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LED를 켜고 피젯 스피너를 회전시키면 LED의 전멸 속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빛이 모양이 나타납니다. LED 등을 한번 눌렀을 때 높은 속도로 깜빡거립니다. LED 등을 두 번 눌렀을 때 중간 속도로 깜빡거립니다. LED 등을 세 번 눌렀을 때 낮은 속도로 깜빡거립니다. LED의 반짝이는 속도에 따라 보여지는 빛의 모습이 다양합니다.